외딴 섬에 개가 홀로 갇혀 있다는 것 같다는 제보에 제작진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저기 저 섬인가 보다. 아, 저기 제보자가 일러준 섬으로 향한 제작진. 그런데 개가 목격됐다는 문제의 섬 주변은 바닷물이 차 있어 배가 없인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정말 저 섬에 개가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하던 그때. 개 같은데? 저기 있는 거 어디요? 어디? 어디요? 안 보이는데? 어디? 어디? 아, 가만있어 봐. 뭐가 움직였어? 자세히 보니 섬 끝자락에 하얀 뭔가가 있다. 뭐 있어? 설마 저기? 저기 개인가? 움직인다. 움직였어. 고개를 살짝 들었다 내린 것 같긴 한데 혹시 제보자가 말한 그 녀석인 걸까? 마실 물도 없을 거고. 정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저 섬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 생명체가 정말 개가 맞다면 아이고야. 이 바닷물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저 외딴 섬에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 개가 어떻게 바닷물을 그러게요. 거기 외딴 섬에 있지? 혹시 녀석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는지 섬 주변 마을을 수소문해 보기로 했는데. 저는 못 봤는데 일하느라. 아, 못 봤어요? 저기 저 섬 있잖아요. 네. 아, 거기 개 한 마리 있다 그런 거요? 여기 섬 이름은 뭐예요, 저게? 동그랑섬. 동그랑섬?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딱 들어도 무인도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거길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풀하고 나무하고만 있고 거기 사람도 안 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개가 목격됐다는 섬은 강화도의 작은 섬 동검도. 거기서 동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그랑섬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데.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개가 혼자 있다는 얘기? 물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물이? 정말이네. 빠졌네. 그러네.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많이 빠졌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섬 주변으로 바닷물이 가득 차 있었건만 순식간에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고 있었다. 야이, 신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 혼자는 너무 멀죠. 섬이 위치한 서해안의 특성상 조수간만에 차가 커 하루에도 두 번 물이 차고 빠지길 반복하며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새가 걸어다닐 만큼 얕아진 바닷물마저 순식간에 빠지자 진짜? 야,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눈앞에 바닷길이 열리고. 그렇게 바닷물이 빠진 뒤 드러난 갯벌엔 개다, 개. 야, 개 나왔다, 개. 이 갯벌을 터전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이때. 자, 갯벌 너머로 보이는 동그랑섬엔 개가 있다, 진짜로. 이때 좀 건너면 될 텐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대체 왜 개가 홀로 남겨진 건지, 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제작진이 직접 섬으로 들어가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우리 PD들 고생. 우리 작가라. 자, 근데 이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발이 푹푹 빠지는 게 시작부터 난항이다. 이거 어떻게. 푹푹 빠지고 어떡하면 돼. 티가 안 내요. 아직 섬은 저 멀리 있건만 점점 깊어지는 뻘에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고. 저 이래갖고 오늘 안에 갈 수 있을까? 야, 근데 완전 깊게 빠졌다. 이게 이러다 바닷물 들어오면 어떡해? 힘들어. 빼네. 발 빠질 수 있어. 빼봐. 저거 되게 힘들어요. 으차! 아주 그냥 어머, 사이좋게 넘어져가며 갯벌을 건너가기 위해 고군분투 안간힘을 쓰는 제작진. 무릎까지? 머리 심한데? 큰일 났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해요. 저 둘부터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야, 안 돼. 중간쯤 가면 엄청 깊어. 발도 안 빠져. 와, 그러게. 이거 물 들어올 시간도 돼가는 것 같고. 아이고, 대자연의 위대함에 결국 무릎을 꿇은 제작진. 이렇게 물 있잖아. 예. 그게 갯벌이냐. 고기만 불이 남아. 여기 있는 건 다 나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메꿔져서 그렇지 이거 큰 배까지 다니던 고리였다고. 그런데 이 가운데는 엄청 빠져요. 그러니까 보기엔 갯벌을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중간중간 고랑처럼 움푹 패여있는 요런 갯고랑은 물이 빠진다 해도 뻘이 워낙 깊어 웬만한 사람은 걸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건데. 야, 이거 위험해 보인다. 위험하죠. 위험하다.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녀석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갇혀버린 건 아닐까? 땡볕에. 한참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녀석은 기분이 좋은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배도 고플 텐데. 아이고, 펄짝펄짝 뛰는 게 그냥 기운이 넘친다. 아이고. 힘이 어딨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갯벌과 맞닿아 있는 섬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멈춰서선 주변을 살피는데 빠져본 기억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야야야야 뭐야 성큼성큼 갯벌로 나오더니 여유 넘치는 걸음걸이로 전진 또 전진. 이렇게 걸어 나오면 방송이 못 나가는 거야. 에? 그러니까 뭐야 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야 기가 막혀서 갯벌 중간쯤 오자 녀석도 다리가 푹푹 빠지기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섬에서 꽤 먼 거리까지 나왔어. 나왔는데? 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참 갯벌이를 걷더니 어머 이젠 아주 뛰어다니네. 그새 육지까지 다다른 녀석. 무인도에 갇힌 개가 아니라 섬과 육지를 오가는 개라니 이 막힌 상황에 제작진 서둘러 녀석이 간 방향으로 향했는데 차이가 아니라? 어디 갔지? 저 다시 돌아가네. 어디 돌아간다니 어디로? 섬으로? 어디? 아 진짜 섬으로 다시 간다. 집인가 봐요 저기가. 아니 무슨 제작진하고 밀당이라도 하자는 건지 육지까지 다 와놓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녀석. 야 섬에 갇힌 게 아니라니 뭐 이런 기막힌 반전이 다 있냐? 아무튼 다행이긴 하네요. 주인이 있다면은 그 근처에서 놀다 들어갔을 텐데 네. 근처를 계속 배회를 하다가 저 섬으로 들어가서 저기까지 들어가서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희한하네요. 아 거기서 산다니까. 저기서요? 네? 그러니까 저 섬에서 아예 살고 있다는 거? 나는 자연견이다. 아니 분명 나올 수 있건만 왜 뭐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홀로 지내는 건지 그거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 혹시 저 섬을 떠날 수 없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미스터리한 녀석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초특급 장비를 총동원. 장비 많이 갖고 갔네요. 녀석의 사생활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드론까지 띄웠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우선 상공에서 녀석을 관찰할 수 있는 헬리캠이 띄워지고 갯벌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섬으로 향하는데 야 이거 은근 기대된다. 무슨 첩보전 같기도 하고. 머리 진짜 넓네요. 사람은 못 들어가네. 자 우선 섬을 한 바퀴 훑어보며 녀석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데 야 얘는 어디 있지? 공체가 뭘까? 아 저기 있어. 섬 끝자락 풀밭에 하얀 저 녀석 맞네. 맞아. 풀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사색에라도 잠긴 듯 꿈쩍어나는 녀석. 무슨 한 폭의 그림처럼 진짜. 평온해 보이기까지 하니 이거 참 점점 더 미스터리하다. 편안해 보이는데요? 그렇네. 그런데 그때 뭐 기다렸나? 갔네? 뭐를? 갑자기 어디론가 쏜살같이 뛰어가는 녀석.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고라니다 고라니. 너 왜 거기서 나와? 야 갯벌에 나타난 고라니를 보자 갑자기 사냥 본능이라도 꿈틀댔는지 전력 질주. 어머. 야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백구를 보자 고라니 역시 고라니다운 놀라운 점프 실력을 선보이며 도망을 치는데 와 진짜 빠르다 빨라. 결국 추격전은 싱겁게 끝이 나고 조금 전 호기롭게 나섰던 녀석의 얼굴엔 허탈감만 가득하다.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된 녀석은 밀려드는 허기에 입맛만 다실 뿐인데 근데 가만 볼 속에서 뭔가를 캐낸 걸까? 어이구! 개 먹는 거 아니에요? 마치 사냥이라도 한 듯 잔뜩 신나서 뭐지? 개 먹나 보다. 어서 와. 와그작 뭘 씹어먹는다? 아무래도 갯벌에 사는 개를 사냥해 허기를 채우는 것 같은데 섬에 살며 나름 자급자족을 해오고 있었던 모양. 하지만 배를 채우기엔 녹록치 않은 섬 생활. 그럼에도 어김없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녀석이 의아할 따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 숨은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낙천적인 성격의 개랄까? 먹을 걸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저렇게 뒹굴 여유로울 수 있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고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에너지를 충전한 녀석은 다시 갯벌로 향하는데 이번엔 또 어딜 가려는 걸까? 왜 이번엔 낙지라도 찾아먹게? 근데 좀 위험하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오가는 게 분명 힘이 들 텐데 그런데도 굳이 길을 쓰고 저 뻘을 헤치고 나오는 데는 무슨 목적지가 있지 않을까? 올라왔네. 진짜 궁금하다. 우와! 뭐야 섬과 육지를 오간다더니 정말 무트로 나왔다. 장화하시는 게. 마치 한두 번 오간 게 아닌 듯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향하는 녀석. 야, 볼수록 의문스러운 백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조심스레 뒤를 밟아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행이긴 한데 근데 되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어디 갔어? 아, 죽였다. 가만, 입에 뭘 물고 있는데? 또 뭘 갖고 왔어? 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아니야? 쓰레기? 세상에, 그걸 물고 곧장 갯벌로 돌아가는 녀석. 그리고 잠시 후 갯벌 한가운데서 찾은 녀석은 뭘 하나 봤더니 맙소사,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뻘에서 먹고 있다.
그렇다면 녀석은 지금껏 이런 식으로 끼니를 해결해 온 걸까? 내가 배고프면 물 나갔잖아. 그럼 여기 쓰레기장 있다고. 그걸 헤쳐놓고 네. 먹고 배부르면 또 물 들기 전에 또 들어가고. 아니나 다를까 녀석이 다녀간 걸로 추정되는 장소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진 흔적들이 발견됐다. 안 돼. 아휴, 정말 이런 걸로 배고픔을 해결해 온 건지. 먹을거리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섬에서 백구는 왜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 시간은 어느덧 밀물때가 되고 녀석도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데. 근데 꼬박꼬박 빨리 섬에 빨리 들어가네요. 아이고, 코앞에 바닷물이 차올라도 당황하기는커녕 아이고 여유롭게 볼 일까지 보는 게 이미 섬 생활에 적응한 모양. 신기하네. 개운하냐? 개운해. 거기다 그렇게 놓고.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매기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다시 길을 나선 녀석. 알아요, 길을. 밀물된 사방에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 녀석은 요령껏 물이 차지하는 길만 골라 무사히 섬에 도착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근데 녀석 마치 일하고 집에 돌아온 것 마냥 긴장이 확 풀려서는 어유 뒹굴뒹굴. 야, 누가 보면 제집 안방인 줄 알겠네. 제집 안방인 줄 알겠어. 좋니? 좋아? 섬을 갖고 있네요. 소유하고 계시네요. 백구가 네. 섬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금세 차오르고 녀석은 또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섬에 고립됐다. 다시 썰물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오롯이 혼자 지내야 하는 녀석. 그럼에도 녀석은 왜 이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 먹을 것만 아니면 살만한 환경이긴 한데. 어느덧 해가 지고 섬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다. 근데 미동도 않은 채 바다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녀석. 아이고, 그 모습이 어쩐지 좀 처량해 보이는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섬에서의 길고 외로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외롭지 않을까. 그렇네요. 또다시 아침이 밝았다.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나 했더니 아이고, 우리 박병곤 소장님이시네. 안녕하세요. 섬 생활을 고집하는 백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으신 건데 우선 섬에 살고 있는 녀석을 멀리서 관찰하는 전문가. 아, 이 귀가 뾰족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섬 주인이 개가니 참 놀랍네요. 갯과동물의 주 활동 무대는 육지거든요. 특별한 종을 제외하고는 물가에서 생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저기가 있을까? 육지에서 생활하는 보통의 개들과 달리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녀석이 전문가 역시 희한하다는데.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이제 먹고 살고 있고 또 고유한 잠자리가 어디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식생이나 이런 구조가 얘들한테 안심할 만한 것인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막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한 2, 30분 뒤면 네. 금방 잘 거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혹시 저 섬이 백구가 살기에 괜찮은 환경인지 아닌지 직접 섬으로 들어가 살펴보기로 했다. 자, 과연 그곳에서 녀석이 섬에 머무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근데 금세 도착할 거란 예상과 달리 와, 물길이 이어진 곳을 따라가야 하다 보니 섬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고. 물길 따라가는 건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어휴, 그렇게 어렵사리 섬 근처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섬을 지키며 앉아있는 녀석은 낯선 배의 접근이 신경 쓰이는지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동한다. 황급히 숲으로 달아나 버린다. 도망가네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큰만큼 섣불리 따라가지 않고 우선 섬의 환경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 야, 정작 와보니까 최고급 정원이다, 정원.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녀석이 주로 머무는 자리를 살펴보니 풀도 넘어져 있고요. 여기 모래가 딱 닿아서 평평하게 된 이런 데가 이제 누웠던데. 그늘이 있고 아주 조망하기 좋은데 지금 딱 자리 잡았어요. 특이한 친구다. 뷰가 좋아요, 뷰가. 즉, 평평한 풀밭 앞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뒤로는 그늘이 되어주는 산이 있어 보금자리로서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인데. 대산 임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먹이 활동도 이곳에서 가능한 걸까? 뭐예요? 네, 저는 먹거리가 제일 신경 쓰이긴 하네요. 뭘 찾았어요? 뭐예요? 아, 이거 독수리. 아, 독수리 아니고 수리부엉이. 에? 어? 수리부엉이요? 그러고 보니 어이구, 부리가 날카로운 게 맞네. 근데 수리부엉이 뼈가 여기에 왜? 조류의 거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부엉이 살고 있었네요. 지금도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머,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아, 그럼 혹시 이 뼈가 백구가 이곳에서 먹이로 수리부엉이를 사냥한 흔적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이
두개골이나 이런 곳에 상처가 없어요. 그 멀쩡한 곳에 어쨌거나 물어서 상처를 낸 적이 없다는 거니까 적어도 공격 행위로 죽은 건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아, 뼈에 별다른 상처가 없는 걸로 봐서는 백구가 사냥한 건 아닐 거라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섬을 떠나지 않는 건지, 혹시 섬 생활을 고집할 만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섬 주변을 돌며 녀석의 먹이활동 흔적부터 배변 흔적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뭐가 좀 나왔나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쓰레기 먹고 사는구나. 먹을 게 만만치 않으니까. 네네. 족적이 있는 길이 나왔고요. 또 먹이 활동을 해서 뼈를 먹고 버린 그 배설한 하얀색 개 배설이 나왔어요.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네. 아, 네. 그래요? 그거 봐서는 앞으로도 여기 벗어날 가능성이 그 사상충 같은 같아. 것도 그러니까 백구는 꽤 오랜 기간 이 무인도에서 지내왔고 이곳을 제집처럼 생각해 무투로 나갔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 하지만 어쩌다 이 섬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 그 견주분께서 못 발견해서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반 실종 상태가 됐거나 자연 상태에서 출산되고 거기에 적응하다가 저렇게 분산된 곳으로 가서 이제 혼자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쩌다 섬에 남겨졌다고는 해도 걔가 홀로 섬에 정착해 사는 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 일을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치면 주변에 어미개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어미개가? 그러니까 출산 후 어미가 새끼를 섬에 숨겼거나 숨기는 과정에서 섬까지 가게 됐고 그 섬에서 자란 게 아닐까 싶다는 것. 그렇다면 섬 인근 어딘가에 녀석의 어미가 있는 건 아닐까. 이에 반경을 더 넓혀 수소문해보기로 했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구나. 그러고 보니 마을 곳곳 개들을 키우는 집들이 있기는 한데 녀석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출산한 경험이 있는 개들은 없는 상황. 이들은 녀석에 대한 단서 찾기를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때 개를 키우고 있는 마지막 집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에게 섬에 사는 백구에 대한 얘기를 전하자 놀랍게도 이 집 반려견 촐랑이와 섬에 사는 백구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데 어떤 사연인 걸까? 촐랑이 새끼? 한 2년 전에 새끼를 낳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 왜? 몇 마리였는데? 다섯 마리. 그래갖고 찾아다녔죠. 막 찾아다녔는데 못 봤어. 근데 누가 이제 저기서 선착장 있는 데서 봤다 그러는 거야, 새끼를. 그래갖고서 우리 집 아저씨가 세 마리를 찾았어. 세 마리를? 네. 근데 두 마리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세 마리는 보내고 네. 저기를 했는데 아침이면 항상 다리에 뻘이 묻어 있었어요. 쫄랑이가. 그러니까 2년 전 쫄랑이가 새끼를 낳고 숨겨놓는 바람에 못 찾고 잃어버린 새끼가 아닐까 싶다는 것. 쫄랑이가 거기다 백구를 데려가는 것 같다. 아주머니에게 서둘러 사진을 보여준 제작진. 요래 생긴 애예요. 어, 닮았네. 똑같아. 나는 딱 봤는데 그냥 똑같네. 엄마. 웃긴다. 촐랑이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니 어디 보자. 귀, 눈. 진짜 닮았네. 닮았네. 근데 맞으면 어떡하죠? 키워야죠, 그러면은.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잃어버린 촐랑이의 새끼가 맞다면 데려와야죠. 아니, 근데 저기 섬 생활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요. 현재 이 섬 안에는 식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바닷물이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보면 겨우 사람들이 남긴 사람의 그 변두리에 떨어진 쓰레기나 이런 거 주워 갖고 거기에 제일 최악의 덥석 물고 와서 여기서 먹고 그러잖아요. 결국 안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섬에서 바깥쪽 나가는 것은 어쨌든 먹이 활동이 안에서 원만치 않다는 거예요. 풍부한 식사를 못 하니까 약간은 자기가 자구책으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먹으려고. 빨리 구조해서 먹는 것 때문에 구조를 해야 돼요. 굳이 육지로 나와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몰고 다시 섬으로 들어간다는 건 섬 안에서 제대로 된 먹이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짠 바닷물 외에 식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가 언제까지 문제다. 건강한 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자, 이에 구조가 결정됐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를 빼곤 섬에서 생활하는 녀석인 만큼 섬 안에 설치할 자동식 포획트를 배에 싣고 섬으로 향한 물이 또 빠질 때까지 못 잡으면 과연 녀석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이 주로 머무는 자리에 포획트를 놓은 뒤 녀석을 유인할 맛있는 사료를 듬뿍 담아 포획틀 안쪽에 놓아두는 구조팀. 이게 진짜 점점 어려운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남은 건 녀석이 포획틀 안으로 무사히 들어와 주길 기다리는 일뿐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밤이 찾아오고 정막감만이 감도는 가운데 오랜만에 좀 먹이다운 걸 먹였으면 좋겠다. 에? 무슨 소리가 났다? 어? 아이고.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포획틀 근처로 접근하는 녀석.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구조물이 영 낯설고 못 믿어온지 경계를 풀지 못하고 포획틀 주변만 맴돌며 한참을 망설이는가 싶더니 저쪽이야 저쪽. 그렇지. 포획틀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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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먹어 먹어. 천천히 포획틀 안으로 발을 내딛는데 들어가. 이내 몸 전체가 포획틀 안으로 들어갔다. 좀 더. 지금. 이거 왜 이래? 문! 문! 자동인데? 문 고장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어? 문! 아 이거 자동인데 왜 안 들어가? 한편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제작진들은 섬 밖에서 애만 태우고 안 다친 거. 아 저걸 뭘 좀... 센서가... 센서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 먹이를 깊숙이 설치를 해놨는데 네네. 지금 이 녀석이 그거를 이제 넘어가서 와 밥을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에? 포획틀 바닥에 설치된 발판을 교묘하게 피해 밥을 먹는 바람에 포획틀 문이 닫히질 않았던 거라고요? 레스토랑이네요 이제. 나왔네. 아 그래도 뭐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이미 배를 치우고 나온 녀석은 포획틀 주변을 떠나 어둠 속에 몸을 숨겨버리고 아이고 오늘 밤엔 다시 섬으로 들어갈 수도 없구만. 그 뒤로 더 이상 백구는 나타나지 않고 설상가상 설치한 카메라도 모두 방전돼 버렸다. 야 이거 초유의 사태네요. 하는 수 없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곧장 현장으로 달려간 제작진. 아이고 밤사이 백구는 별일 없었을까? 뭐 밥은 든든히 먹은 것 같긴 한데. 저 잡힌 것 같은데? 꼬리 흔들고 있어요 저. 네? 갑자기요? 어디서? 또 먹으러 잡혔어요? 갔다가 다쳤나 보다. 이게 뭐야? 잡혔어. 진짜? 잡혔다. 우와 정말 녀석이 포획틀 안에 들어가 있다. 들어갔구나. 또 이제 또 있나 해서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괜찮아요. 아이고 놀라운구나. 백구가 진정될 수 있도록 담요를 덮어주자 금세 조용해진 녀석. 아이고 잔뜩 풀이 죽었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구조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자 섬에 사는 백구가 구조됐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녀석을 찾아온 건 어머 오셨어요? 오셨어. 아이고 촐랑이하고 아주머니가 오셨네. 이렇게 해요 서로. 네 맞아 촐랑이 새끼 맞네. 네? 맞아 맞아. 촐랑이 새끼? 네. 야, 이 진짜 촐랑이 새끼면은 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인 건가? 와, 촐랑아, 네 새끼 맞아? 웬일이야, 소름. 핏줄은 당긴다더니 관심을 보이는 게 뭐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아무튼 뭐 감격스러운 가족 상봉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 그보다 먼저 오랜 시간 섬을 떠던 백구의 건강이 염려되는 만큼 병원을 찾아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렇죠, 받아야죠. 그나저나 윤석 촐랑이 새끼가 맞다면 두 살 미만일 텐데 어때요? 이때 이빨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성장기가 끝났으니까 한 살 이상이겠죠. 한 살 이상인데 뭐 아주 많지 않은 나이인데. 맞네 맞네. 이제 한 살 정도로 보인다니 아직은 어리네. 건강은 어때요? 일단 전반적인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상에서도 뭐 염증 수치라든가 빈혈이라든가 뭐 간, 신장 다 괜찮아요. 다행이다. 뭐 단지 이제 아무래도 외부 생활 하기 때문에 심장사상충과 지금 진도기 때문에 관련된 치료가 좀 불가피한 상황. 주사치료, 약물치료면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치료만 받으면 건강도 회복할 거라니. 아유 정말 다행이다. 자 섬 생활도 청산했으니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해야 할 차례. 이에 백구의 새 출발을 놓을 든든한 지원군이 병원을 찾았다. 바로 촐랑이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 강아지 때문에 궁금하고 걱정돼 갖고 왔어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갖고 키워야지 어떡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녀석과 마주하게 된 아주머니. 어머 여기가 너무 똑같아. 어머 어떻게 이쁘다.
똑같아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고 촐랑이하고 너무도 닮은 녀석이 볼수록 신기하고 청이 간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걷어주신다는 예. 생각. 진짜 희한하게 정가네. 어릴 때 쫄랑이 모습 보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자 이렇게 가족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닌가요? 촐랑이랑 예쁘게 살자. 아이고. 네가 자라던 곳 동그란 섬도 앞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자. 아이고 이뻐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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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모습 꼭 보고 싶네요. 백구야 꼭 그렇게 되라. 진짜.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 그곳에서 만난 백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별난 녀석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외로운 섬 생활 대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사랑받으며 살아가길, 새롭게 출발하는 녀석의 앞날에 웃음만 가득하길 바랍니다.